우리 아버지 우리 유리 좀 예뻐해주고 챙겨주세요 좀! 왕이 너무했네 너무했어 우리 유리 고경수 괴롭히지 마라 그 경수가 디오가 거기서 이제 이름이 유리 대자니까 경수 씨랑 이제 사실 되게 어딨지? 여기 카메라 없이 경수 씨 굉장히 사랑하고요 그럼 저희가 경수 의견도 들어볼게요 형님만 사랑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를 딱 봤는데 원래 이렇게 배우들이 이렇게 딱 보면 네. 이 작품에 이 친구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도 살짝 이렇게 보인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기장 자기장 근데 경수가 리허설 하는데 딱 보는 시선을 안 피하는 거야 이렇게 딱 이 자식이 계속 보네 이 자식 버릇 없네 흔들림 없이 사실은 침착하더라고 긴장했어요 아 오히려 형님이 긴장하셨어 정신 차려야 되겠다 목소리도 일단 너무 좋잖아요 경수가 아, 매력있어 막 감정 이렇게 막 부딪히는데 그 친구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형님도 오히려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저기서 막 너는 왜 그러느냐 했는데 거기서 예, 이러면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 근데 왜냐면은 연기를 쭉 오랫동안 해오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 리허설 할 때는 조금 뭐 춥뼛춥뼛하거나 약간 뭐 그냥 이럴 수 있는데 거기서 딱 앉은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신과 함께를 요번에 이제 그 맞아 그게... 댓글에도 많더라고요 판관영 너무 좋았다고 저승 차사가 자기 저승을 공격했습니다. 명부와 상관없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망자일 수 있습니다. 단순 사고 사임을 확신하느냐? 저희들의 목을 내놓겠습니다. 그래. 올라가. 완전 크로마로 하셨다 그러던데 그게 대박인데? 1편 개봉하기 때 한꺼번에 찍은 영화라 촬영하는데 전 아우 이거 괜히 미안하잖아요. 저 촬영한다고 막 맞아. 하정우, 뭐 이정재, 뭐 이런 친구들 다 오는 줄 알고 갔더니 없더라고요. 정우씨 꼼짝 있어. 뭘 해야 돼? 해야 되잖아요. 파란 방에 그 뭐 조명 스탠드 이게 막 높이 올리고 내리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빨간 테이블 붙여가지고 여기는 하정우, 여기 이정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엄마. 시선 탁. 이런 식으로 이제 와 그거 진짜 힘들겠다 근데 이제 임원이 원희 형은 저랑 이제 같이 겹쳐서 부르니까 이제 원희 형이 반나절씩 한 이틀 정도 원희 형만 고생했네요 겨우 원희 형이 쉽지 않았을 텐데 거의 문어드라마야 문어드라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중에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배우들이 집에 다 파란 방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야 진짜 그 요즘 또 잘 되셨다고 꿀빨 생각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 근데 진짜 저 정도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그러니까. 좀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아니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아니 헐리우드 영화는 다 저런 건데 아 근데 뭐 진짜 우리는 완전 있어요. 어머 저 상황 이렇게 봤는데 환불해 주세요 괜찮은데? 자 다음